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지금 저는 물티슈를 얹어놓은 상태예요. 아니, 그럼 와나나님 물티슈가 어떻게 고정이 됐죠? 아, 코가 높아졌나봐요. 저도 얹어질 줄은 몰랐는데 사실 코 한번 풀면은 떨어집니다. 이거는 아, 저 조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콧날에 베어서 휴지가 이렇게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흘러내렸다. 테이프로 붙이면 되지 않나요? 이게 물티슈라서 안 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스트리머기 때문에 오늘 혹시 코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스릴 있는 방송을 오늘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저거 바람에 날아가는 순간.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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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봤냐? 야, 봤냐? 야, 봤냐? 야, 크립다 서클립 주소 줘봐. 12분 만에 공개했다고? 아, 조율을 해야 되겠다. 오, 클립단 사람 되게 많네. 니들 속았지? 씨발, 니들 이거 밴 시키려고 내가 함정 파놓은 거야. 이걸 클립을 따? 니들은 다 밴이야. 자, 한번 보자. 바람에 날아가는 순간.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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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봤냐? 야, 그래도 엄청 짧았네. 이 정도로 막 공개를 어쩐다 하지 말아. 야, 이 정도면은 제대로 못 봤다 봐야 돼, 솔직히. 아니,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코모양이 너무 못생겼으면 솔직히 테이프를 붙이도 어떻게든 가렸겠지. 아, 그래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정확한 의도는요, 어그로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주라고 했어요. 아니라면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부정하시는 건 우리 아빠에 대한 탈룰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빠한테, 아빠를 만났어. 와짱 그냥 공개해. 추해. 아, 씨발, 내가 추한 게 하루 이틀이야? 상관없어 이제. 상관없어 이제.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정확히는 오, 좋댔다. 아, 씨발, 10까지 10회? 다섯. 어! 난 그저 웃기려고 했어. 여러분, 이거 뭐 PP라는 거 아니고 저 이거 뭐 약 먹는 건데 저 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눈보다 저의 민첩성이 더 빠르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봤냐? 아니야? 아니야? 자, 여섯, 일곱, 여덟. 와, 씨발! 예, 괜찮아요, 코. 여기 매부리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매부리가 없어. 서강주는 아닌 거 같아. 씨발, 그것이 어떻게 드립친 거지, 씨발. 코 하나 수술한다고 서강준이 되겠어요? 예? 서강준이 된 기분 어떠신가요? 요즘 꼬시고 되는 거다. 이따 쳐요, 와강준 벤입니다. 니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트위치 성황을 해가지고 막 서강준 팬클럽이 내 이름 들어가고. 야, 와나나가 트위치에서 서강준이 닮았대. 어? 서강준? 어? 우리도 가서 어? 방송 보자 이랬다고 봤는데 씨발 이렇게 생겨. 어이 씨발 이게 뭐야 이게. 야! 씨발 놈아! 서강준? 씨발 놈아! 어, 갑자기 욕을 한다고. 살 닮았네 씨발 놈아! 이러면서 오늘도 영상 편집을 끝낸 마루고는 영상을 다시 모니터링해보면서 무언가 잘못된 점을 느낍니다. 와나나, 가로 열고 가짜 코, 가로 닫고가
한 발언이 그냥 존나 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카톡으로 물어봤습니다. 아